직업훈련을 통해 당당하게 사회인으로 또 직업인으로 활동하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며 자립해 나가는 장애인들을 김재건 공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마스크를 접착하고 끈을 붙이는 손놀림이 능숙합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원단을 잘라 한 땀 한 땀 손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나무 심지를 잘라 향초를 만들고 카네이션과 함께 선물 포장하는 작업도 척척 해냅니다. 화이트 한번 할까요? 자, 평판으로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렇죠. 비닐 쇼핑백을 만드는 또 다른 작업장입니다. 손가락의 움직임이 불편하지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작업에 참여하면서 일에 자신감을 키워갑니다. 장애인분들이 가져가시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 봉사단에서 오늘 다섯 명이 나와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소나마 보탬이 되드리려고. 이 재활센터에 출근하는 20명의 훈련생들과 약 50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한마음으로 작업을 해냅니다. 장애로 인해서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한 카페입니다. 주문을 받고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성취감이 넘쳐납니다. 바리스타 선생님한테 배워서 커피 만드는 일을 해서 즐겁습니다. 여기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운영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커피를 맛있게 잘 만드십니다. 맛있네요. 먹어보니까. 용기와 자신감, 그리고 재활교육을 통해 어엿한 직업인으로 사회인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김재건입니다. 시각